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. 오늘은 특별히 진흙 오리구이 전문점을 찾아보겠습니다. 애니골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를 사랑이 뽕뽕 넘치는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. 도착하여 내렸습니다. 식당 앞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. 굉장히 넓어요.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차가 많아요. 주변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마련돼요. 항아리들이 이렇게 많아요.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여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들어가 보시죠. 내부 모습입니다. 들어오니까 굉장히 넓네요. 장난이 아닙니다. 열팽, 스물팽 그 정도가 아니에요. 백팽이 백팽도요. 벌써 숫자가 진짜 자리에요. 자리를 찾았습니다. 사전에 여기에 필수적으로 예약을 하셔야만이 이 집 전문점 진흙 오리구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 희명심하시면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진흙 오리구이입니다. 오리구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. 엄마 이렇게 생겼어. 진흙 오리구이 저 내용물을 보시면 각종 한방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몸에 좋다는 거. 고구마. 배추. 어니. 그리고 각종 한방 재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. 향기 또한 끝내주는데 이거 향기를 맡게 해줄 수가 없어요. 눈으로 향기를 맡으세요. 반찬은 대우원. 남은 것은 반만 남았죠. 그런데 그걸 찾으니까 너무 맛있어. 그리고 고구마가 별미였어. 저 고구마 진짜 드시고 이렇게 반찬은 다시 리필 시켜서 저렇게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자꾸 치는 곳이 돈이 아니냐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요. 고구마 사실 저 주인장 아직도 못합니다. 저도 모르는 집에 갔어요. 처음으로 누가 기뻐해줘서 한번 가서 한번 이렇게 약 다 하고 가니까 그리고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정말 옆에 누가 있나 모를 정도의 기가 막힌 맛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이제 메인 식사를 하고 나면은 늦게 중이 다시 위에 나오고 늦게 죽을 줄 먹고 나면은 배가 어떻게 됐다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. 그런데 또 기다리는 게 있었고 대졌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끝까지 먹어야 오늘의 식사의 끝이 됩니다. 일단은 늙게 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저것도 맛있습니다.
하세요. 잘 생각해보면 조금만 해서 그렇게 조금만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. 내줬다고 누가 있어요. 내줬다고 일단 베스트 코너는 셀프입니다. 셀프. 셀프도 언제고 아시죠? 무제한. 먹고 싶은 대로 내 분위기에 너무 쭉 홀 전경을 보는데 다리가 좀 비었죠? 네.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리가 꽉 차면 또 요거도 먹겠죠. 굉장히 힘들고요. 아마 평상시에는 북적북적했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밥 식사를 다 먹고 밖에 나와서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. 네, 나오니까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안에서 먹던 고구마, 바깥에서는 군고구마로 장작불에 밥을 쉽게 또 준비를 해놨더니 그치나 기가 막힙니다. 저 뒤에는 아저씨가 장작을 펴고 있습니다. 항아리가 이렇게 많은 건데 저 항아리의 목적은 왜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주변에 저렇게 파라솔 같은 음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늘막이 되어 있습니다. 쉴 수 있는 공간이 뭐 가게표 메뉴판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가성비 있게 잘 꾸며져 있고 책정되어 있습니다. 한쪽 보세요.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. 네 분이 가시면 뭐 충분히 가격 보셨죠. 얼마 하지 않습니다. 저 가격에 저 가성비에 저 분위기에 맛있게 양껏 드실 수 있는 거. 또 꼬마들이 오면 저 그네도 탈 때가 있어. 예, 저쪽으로 해서 쭉 나가면 찻집도 있습니다. 카페도 있죠. 카페. 카페 가는 길입니다. 이렇게 뭐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. 금방 들어가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이쪽은 다시 원래 또 생오리구이만. 아, 이쪽은 생오리구이 전문점. 이렇게 구워 먹어봅니다.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. 이렇게 진흙 오리구이와 생오리구이를 먹어봤습니다. 참 맛있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